가족은 대표적으로 비경제적인 단위로 여겨져서 인간이 과연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으로 대체 가능한 것 인간이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이렇게 스케일로 여겨진 경제가 목표가 될 때는요, 이 세상이 아주 끔찍한 괴물로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마오는요, 버마를 이상적인 경제를 누리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마가 그렇지 않았나. 여기서는 버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버마가 슈마허를 경제 고문으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경제 고문을 불러서 뭘 부탁하냐면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런데 경제 5개년 개념은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야말로 개도국의 모든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측량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GDP를 높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비경제적인 것으로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인구가 만약에 많으면 GDP는 총 생산량에서 인구로 나누니까 인구를 줄이는 방법도 또다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자는 그런 전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하나의 경제, 슈마허는요, 하나의 경제 모델이 전쟁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1990년대 보세요. 신자유주의가 전쟁으로 이끌지 않았나요? 그리고 대안적인 경제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슈마허가 이미 70년대 이야기를 했지만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맥도날드 보세요. 점심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줄을 서서 봉제 음식을 담아서 허겁지겁 목구멍에 쳐넣어라.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게 바로 식문화라 그래서 그냥 우리 사회가 식문화부터 해서 얼마나 문화가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때 이게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아니면 녹색 낭만주의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하게 발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역과 지역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생활 양식과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은요,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 자연 자원과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성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간에게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원조보다 지식, 규율, 조직 등 노하우를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적인 경제 재구조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케일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발전론은요, 국민 총생산, 그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측정할 때 국민 총생산량이 얼마냐, 도로율이 얼마냐, 전기 보급률이 얼마냐, 문맹률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서울에서부터 속초로 가는 도로가 뻥 뚫리면서 엄청나게 발전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흥미로운 게 스코틀랜드 여행할 때 보니까 스코틀랜드에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오히려 고속도로가 없이 국도를 통해서 가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도로율이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문수동 선생님이 제안한 건데 슈마허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는요, 현재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작업장은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생산 방법은 단순하게 해서 선진 기술을 피하고 바로 지역의 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발전에 대해서 단일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자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발전에 대해서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역동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GDP 중심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슈마허가 주장하는 바가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민을 중시하는 발전 정책이면서 이것이 바로 대한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서구형 발전 정책은 환상에 불과하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대와 비근대로 나뉘어진 경제 전략은 결국 상호 파괴적인 구조를 나올 것이고 대량 실업, 도시화.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한 사회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조에 의거한 서구형 발전 정책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형의 지식, 그래서 그런 발전 모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적정 기술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슈마허 이후에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적정 기술이라는 거, 그런 발전이 아니고, 슈마허 칼리지가 있어서, 슈마허가 죽은 이후에, 슈마허 칼리지는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참신한 발전의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리고 인류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 무엇일까 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소 비용, 현지 재료, 일자리 창출, 간단함, 쉽게 이용, 스스로 제작, 자력 발전. 최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그 다음, 그렇게 시작하면요. 결국은 누군가, 많은 잉여, 기업가들이 많은 잉여 재산을 갖게 되고요. 결국 빈부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적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빈부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정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같아요? 적정 기술인데 물통입니다, 여러분. 물을 이전에 이렇게 지고 들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끌고 갈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화로고요. 저는 이건 언젠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주변의 것을 막으면서 여기에서 이 액체가 빛을 반사해서 집을 환하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적정 기술을 우리나라에도요. 적정 기술 포럼도 열리고요. 적정 기술에 대해서 지금 실습되고 있는 훈련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수기, 수도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적정 기술은 바로 그 지역에 적절한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적정 기술이 실패한 경우도 있죠. 적정 기술은 항상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럴 때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술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기술에 대한 환상을 기술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은요, 일단은 개발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들어간 돈을 다시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비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 지난번에 했을 적에 GMO의 문제가 뭡니까? 일단 그 기술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기술에 대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국 빚에 몰, 빚으로 몰아, 그러니까 빚으로 이렇게 사람들 밀어내지 않습니까? 사물들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기계가 복잡해지면 인간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또다시 폭력성을 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 여성학 분야에서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베이비입니다. 구글 베이비는 뭐냐면 아이를 내 뱃속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서러게이트 맘이 대리 몸이죠. 대리모.
대리모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나팔관이 막혔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난 폭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기술이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선진국의 부자. 그리고 그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여성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집에 집을 사기 위해서 집안에 어떻게 하면 해달라고 하는 압력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 과정, 대리모가 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 기술은 어찌 보면 제3세계 여성에게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죠.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게 되면요. 그것이 돈이 되기 위해서 착취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슈마허는요, 기술이나 기계의 거부라고 사람들을 오해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술, 반다나 시바도요, GMO를 반대하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육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진 않아요.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수만 년을 통해서 농부들이 끊임없이 육종을 새롭게 하잖아요. 진짜 농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려면 농부에게 투자를 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술이나 기계의 거부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지역에 맞는 더 과학적이고 적절한 기술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슈마오는 자신이 테크니션이라고 자기는 경제학자이고 기술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적정 기술 상품이 수출이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적정 기술 현재 그룹 활동들 같은 게 있죠. 전 세계 빈곤은 가난한 나라 시골에 집중되어 있고요. 작은 규모의 기술들이 그 지역에 이용되고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시로 대규모의 이주와 실업이 증가될 거니까 사회적으로 위험하니까 오히려 적정 기술이 더 필요하고요. 원조 국가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거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캄보디아에 쉼터에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 쉼터에서 이거 방송해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성부에서. 근데 그쪽에 캄보디아 쉼터에 그 뭐지? 커피 내리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빵 만드는 기계를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쪽에서 과연 여성들이 그게 필요할까? 쉼터에 있는 여성들이? 그거는 정말 커피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제과점이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한 것이 아닐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밖에 지원하지 못한 건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정 그 나라 지역에 맞춰서 적정 기술을 적정 기술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가난한 사회에 적합한 최상의 기술 여부 그리고 가능한 기술도, 그러니까 그런 것, 기술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 거로 갑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수 있는 아마 슈마허가 미얀마에서, 버마죠. 그 당시에. 버마에서 경제 고문으로 있을 적에 그 왕이 불러서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자문을 해달라고 할 적에 그 나라가 불교가 있는 나라고 불교 경제학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전통을 두고 이걸 하다니 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 국가는요, 새로운 범하는 종교적 가치와 경제적인 진보 사이에서 그 이전에요, 어떤 갈등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정신건강과 물질적 풍요가 대립되지 않고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구의 경제 어떤 경제의 보온을 찾으려고 할까? 노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노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근대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은요,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해서 불교와 근데 근대 경제학자의 차이에 대해서 휴머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대 경제학자는요, 노동은요, 먹고 살려면 어차피 해야 돼. 필요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가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노동은요,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거라고 봤어요. 임금은 바로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노동을 줄이고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피고용자는요, 돈을 안 주려고 노동을 적게 하고 기계화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올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분업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바로 노동은 필요 악이라 본 거예요. 근데 불교는요, 노동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관점에서 노동을 한번 봐요. 노동은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나서 힘을 얻지 않나요? 그런 노동이 돼야 되는, 이거는요, 그런 노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간이 그 노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불교의 관점, 불교 경제학의 관점인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오히려 회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요, 노동자에게 의미 없거나 지루하거나 창피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범죄나 진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노동이든지 소중하고 그것이요, 보람이 되고 행복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재화에 더 많은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 버는 거니까 노동의 조건도 함부로 여기고 지루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도구처럼 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건 악행이다. 심지어 영혼 파괴. 여가인데, 노동과 여가는 보완이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게 불교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죠. 불교에서 인간성은요, 노동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의 본질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적용된다면 그것이 고상한 능력과 맺는 관계, 또 관계는요, 마치 음식이 신체와 맺는 관계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노동을 하면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봐요.